작년에 그래니스케어백이 굉장히 핫했었는데요. 제가 만들었던 그래니스케어백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생긴 가방을 그래니스케어백이라고 하죠. 그래니스케어백은 이런 지금 밑판 보시면 정사각형의 모티브를 응용해서 만든 가방이라면 제가 오늘 만든 가방은 이렇게 헥사곤 모티브를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미리 샘플로 두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. 잘 보이시나요? 네.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드시면 이렇게 손가방으로 가볍게 들고 다닐 만한 이런 식의 가방이 나오고, 또 이 가방끈을 좀 활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깨에 멜 수 있는 가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 제가 오늘 만들 가방은 지금 보이는 요거, 요 사이즈를 다른 실, 디바 실로 오늘 만들려고 해요. 그냥 봤을 때는 원통형 기본으로 만든 가방의 쉐입이랑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, 이 헥사곤 모티브를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면 이런 지그재그 멋진 패턴의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Made in 한코한코입니다. 매직링 만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사슬 3개 만들어주시고, 바늘에 실 감으셔서 한 길 긴뜨기, 사슬 2개, 또 한 길 긴뜨기, 하나, 다시 사슬 두 개, 한 길 긴뜨기, 하나, 두 개, 사슬 두 개, 한 길 긴뜨기, 하나, 두 개. 사슬 두 개, 한 길 긴뜨기, 하나, 두 개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이 세트가 다섯 개가 만들어졌죠? 마지막 한 개 더. 사슬 두 개 하시고, 한 길 긴뜨기, 하나, 두 개 하시고 다시 사슬 두 개까지 하시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된 겁니다. 지금 보시면 한 길 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. 이 세트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됐죠. 매직링 당겨서 마무리해 주시고요. 자, 연결해 줄게요. 뒤에 꼬리실 잡아서 같이 뜨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두 개, 사슬 두 개 한 상태인데 이어줄 때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. 이거 사슬 하나 풀어주시고, 그러면 사슬 한 개 된 상태죠. 여기서 우리 맨 처음에 사슬 하나, 둘, 세 개 만들어줬던 세 번째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.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 요거를 살짝 당겨주시고 한번 이렇게 돌려서
이 방금 올렸던 요걸 한번 꼬아주세요. 그 상태에서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 어디에 넣으시냐면 지금 짧은뜨기 한 여기와 여기 요두 군데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실 당겨서 이렇게 되면 세 개가 되죠? 그러면 두개 빼주세요. 두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두개 남으면 또 다시 두개 빼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헥사곤 모티브가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시작을 여기 사슬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사슬 있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여기 세 개의 사슬 만들어주는 데서 끝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건 이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좀 독특하게 만든 요 부분은 이 사슬에 들어가는 한길긴뜨기 부분이 돼요. 쭉 제가 떠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하나, 둘, 실을 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만들었고 그 다음 코는 여기죠. 살짝 지금 벌어져 보이는데 여기에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다시 한개 만들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여기 사슬 두개 만들어준 요 사이 통과해서 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. 다시 사슬 두개 하시고 또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. 계속 요런 식의 패턴을 쭉 반복을 할 건데 제가 그냥 쭉 뜨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여기가 되죠. 여기 밑에 두개 한길긴뜨기 한그 자리에 마찬가지로 또 한길긴뜨기 해주는 거예요. 하나, 둘. 이렇게 해주시고, 그 옆에 사슬 두개한 부분에 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, 사슬 두 개. 다시 같은 자리에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개. 또그 옆은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단에 한길긴뜨기 두개돼 있는 각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. 하나, 둘. 또 사슬 두개 있는 부분 나왔죠?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두 개. 또 같은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. 자, 그 옆엔 또 마찬가지로 각코에 하나씩 짧은뜨기, 아니, 한길긴뜨기 하나, 둘. 자, 또 구멍 있는 부분, 사슬 두개한 부분이 나왔죠?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하나 더. 다시 각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, 하나, 둘, 해주시고, 또 사슬 두개 있는 부분 나오면, 한길긴뜨기 하나,
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하나. 자, 그러면 여기 또 각, 그 전단에 한길긴뜨기 두개 했던 부분이 나오죠? 마찬가지로 각고에 하나씩,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여기 사슬 두개 했던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. 근데 우리 첫 번째, 우리 여기 두 번째 단첫 번째 할때 여기 좀 독특하게 해줬던 그 부분이 나온 겁니다.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마찬가지로 구멍에 바늘 통과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어주면 되는데 여기 했던 방법 그대로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. 지금 좀 규칙성을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. 요런 모서리 부분, 구멍 부분이 나오면 한길긴뜨기 한개 하시고 사슬 두개 하시고 한길긴뜨기 하나. 그다음에 그 옆에는 그냥 각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해주시고 또 사슬 두개 있는 이런 구멍 부분이 나오면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하나. 이런 식의 규칙 있는 패턴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자, 이해가 되셨을까요? 제가 그 다음 단도 또 계속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 연결해 주는 부분이 나오면 사슬 하나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여기. 바늘 넣으셔서, 짧은뜨기 해주세요. 짧은뜨기 해주시고, 바늘 한번 살짝 돌려서, 요거 실 한번 꽈주시고,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 바늘 찔러야 되는 부분은 여기 짧은뜨기 한 여기 두개 부분에 바늘 통과. 이렇게 되죠? 그러면 이렇게 세 가닥이 걸리죠? 두개 빼주시고 두개 남으면 나머지 두 개도 통과. 자,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고, 그 다음엔 각 코에 하나씩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쭉 떠주세요. 하나. 둘, 셋, 자, 사슬 두개 나오면 전단과 동일하게 바늘 넣으시고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두 개, 또 한길긴뜨기 하나 더. 요네 개의 한길긴뜨기 각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한 개씩 넣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자, 사슬 부분 나오면 마찬가지로 각 코에 바늘 구멍에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하나 더. 여기는 그냥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떠주시고,
사슬 두 개에 있는 구멍 나오면 구멍에 바늘 통과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한개 더. 각 코에 바늘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 네 개의 한길긴뜨기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씩. 패턴이 쉬워요. 이게 가장 기본적인 헥사곤 그 모티브 모양이거든요. 아주 쉬운 모양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. 다만 그 연결해주는 부분, 그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. 자. 구멍 나와서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하나. 또각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넣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또 사슬 두개 있는 구멍 부분 나오면 구멍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한개 더. 여기도 동일하게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넣어주세요.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셋, 넷. 그러면 마지막 한길긴뜨기 해야 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완성이 된 모양입니다. 여기서 다시 여기 구멍에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한개 더. 그래서 또 다시 이어주면 되는데, 자, 여기서 설명을 좀,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펼치니까 이제 헥사곤 모양이, 얼추 나왔어요. 처음에 여기 시작하는 거를 요 부분, 요 사슬 두개 있는 자리를 먼저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계속 쭉 연결이 돼야 위에 이제 가방 올라갈 때도 이게, 맞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이제 밑판을 뜨고 이제 위에 올리는 부분이 올라가면 여기 요쪽 면에 있는 부분을 코를 줄여주면서 올라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이 요 평면 쪽으로 오면 안 돼요. 항상 여기 사슬 두개 해서 구멍 있는 부분에서 시작이 돼야 이게 가방 만들 때 연결이 되거든요. 제가 설명이 좀 말하는 방법이 미흡할 수 있어요. 화면 잘 보시고 저랑 계속 따라 뜨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사슬 하나 만드시고 여기 연결해주는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두 가닥에 바늘 넣으셔서 짧은 뜨기. 됐죠? 여기서 한번 실 한번 꼬아주세요. 꼬아주시고, 실에,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, 여기 두 개, 짧은뜨기 했던 요두개 부분에 바늘 통과. 요렇게 통과해 주시고, 실 빼주세요. 그럼 세 가닥이 걸리면 두 가닥 통과. 다시 두 가닥 통과.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
여기 구멍 있는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여기 또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줘야 되죠. 하나, 더. 자, 계속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넣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여기서 또 우리 한번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한길긴뜨기 개수가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수도 증가를 하거든요. 자, 두 개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단은 네 개가 됐고 그 다음 단은 여섯 단이 됐고 지금 이번 단에 뜨는 건 여덟 개가 돼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렇게 떠졌으면 2의 배수로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맞게 뜨신 겁니다. 뜨실 때 그거 중간중간 한번 체크해 주세요. 그게 맞지가 않으면 뭘 하나 빼먹은 거거든요. 그래서 둘, 넷, 여섯, 여덟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. 그 다음에는 10개가 되겠죠? 자, 계속 쭉 뜨겠습니다. 사슬 2개 만들어 주시고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.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떠주시고요. 자, 또 사슬 두 개 했던 부분에 나오면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두 개.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. 지금 여기 사슬 두 개씩 해서 연결해주는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요. 변동되는 게 없어요. 가방의 바닥은 이런 규칙성의 반복입니다. 어렵지 않죠?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그냥 쭉 떠주시고 또 사슬 두 개 했던 이 구멍 자리 나오면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하나.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, 아니, 잘못됐네요. 구멍에 바늘 넣으시고, 한길긴뜨기 한 개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한 개 더.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떠주시고요. 또 여기 자리 나오면 한길긴뜨기 한 개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한 개 더.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씩 쭉 넣어주시고요.
구멍 나오면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하나 더.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떠주시고요. 떠주시면 첫 번째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.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는 사슬 두개 있는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미리 만들어줬던 거예요. 다시 그러면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줘야 되죠? 한길긴뜨기 한개더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연결하면서 이 다음 단에 사슬 부분에 한길긴뜨기 먼저 만들어주고,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 부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사슬 하나 만드시고, 여기 두 개의 실 부분에 바늘 넣으신 다음에, 짧은뜨기 해주시고, 실 조금만 당기신 다음에 한번 감아주세요. 감아주시고, 실에 바늘 한번 감으시고, 이두 가닥 사이로 바늘 통과. 실 빼주시면 세 가닥 되죠? 그러면 두개 먼저 빼주시고, 두 개, 나머지도 통과. 뜨시다 보면 이게 안으로 좀 이렇게 말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정 말리는 게 신경이 쓰이시면 다 뜨시고 나서 젖은 수건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다림질 한번 해주면 되거든요.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 뜨시고 나서 이렇게 좀 당겨주셔도 네. 가방에 다 뜨고 나면 티가 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런 방법으로 쭉 뜨시는데 어디까지 뜨시냐면 저는 이게 지금 하나, 둘, 셋, 넷. 4단까지 쪘잖아요. 근데 저는 11단 뜰 거고, 이렇게 사이즈를 지름을 쟀을 때 24에서 25cm가 나올 때까지 쭉 떠줄 거예요. 쭉 뜨고 돌아오겠습니다. 총 11단 떴습니다. 지름 길이 한번 재볼게요. 지름 길이가 저는 24cm 조금 넘게 나오네요. 총 11단, 지름 길이 24cm 떴습니다. 제가 미리 스티치 마커 표시해 놨는데요. 이 표시할 위치 알려드리면, 자, 여기 각 면에 이제 카운팅을 하셔야 되는데, 뒤에서부터 두 개씩 세 볼게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10개 하면 가운데 두 개가 남잖아요. 그 사이에다가 제가 스티치 마커 표시해 놓습니다. 요 표시하는 위치는 이제 바닥은 가방의 바닥은 끝났고 이제 올라가잖아요. 올라갈 때는 여기 표시링을 해 놓은 양쪽에 잘 보이실까요? 요 양쪽에 두 코를 스킵하고 넘어갈 거예요. 그 자리를 미리 표시해 놓은 겁니다. 이렇게 해서 6개 면에 표시링 해주세요. 밑판 마지막 부분 연결해주고, 이제 가방의 몸통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결해주는 거는 똑같아요. 사슬 하나 만드시고, 첫 번째 한길긴뜨기 했던 코에 바늘 넣으셔서,
짧은뜨기 하나. 실 살짝만 빼주시고, 바늘 돌려서 실 한번 꽈주신 다음에, 실에 바늘 걸어서, 여기 두 가닥, 코에 바늘 넣은 다음, 실 빼주시고, 세 가닥 나오면, 두개 통과, 두개 통과. 마찬가지로 같은 코에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. 쭉 떠주시는데 여기 표시링 해놓은 요 표시링을 11번째, 이쪽에서도 11번째 사이에다 표시링을 해뒀잖아요. 이 표시링을 해놓은 양옆 코 전까지,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쭉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총 한길긴뜨기가 여기서부터 셌을 때 11코가 나옵니다. 제가 그냥 쭉 뜨겠습니다. 자, 쭉 떠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11개가 나와야 되고, 여기 표시링 해놓은 양옆 두 코를 스킵할 거예요. 표시링 빼주시고, 두코 건너뛰고, 그 다음 코에 바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. 여기 한길긴뜨기 해주신 다음에 실을 좀 당겨주세요. 여기 사이가 벌어지면 안 예쁘거든요. 한번 해주시고 실 한번 살짝 당겨주세요. 계속 옆코에 한길긴뜨기 계속 할게요. 자, 여기 구멍 부분 나오면 밑판 떴던 거랑 동일해요. 여기 이쪽 뜨는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. 자, 실 한번 감으시고 한길긴뜨기 한개 해주고 사슬 두 개. 다시 한길긴뜨기 한개 더. 변화 없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자, 또쭉 떠주시면 되죠. 어디까지 뜨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표시링 해놓은 요양 옆코 제외한 전코 여기까지. 그러면 한길긴뜨기가 11개가 나와야 돼요. 쭉 뜨겠습니다. 자, 여기 표시링 해놓은 양옆 코, 제외한 그전 코까지 또 떴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네, 11개가 나오면 맞습니다. 동일하게 두코 건너뛰고, 코 건너뛰고, 한길긴뜨기. 해주시고 하신 다음에 예쁘게 좀 만드시려면 실 한번 당겨주세요. 제가 오늘 혀가 많이 꼬이네요. 자, 계속 한길긴뜨기 떠주세요. 쭉 떠주시면 마찬가지로 두코 건너뛰고 쭉 한길긴뜨기 떴을 때 양쪽 동일하게 11코가 나오면 맞습니다. 한길긴뜨기 11개.
여기까지 떴을 때 한길긴뜨기가 이쪽도 여기 2코 건너뛴 거를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도 11개, 이쪽도 11개 해서 대칭이 돼요. 다른 면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뜨시면 됩니다. 가방 바닥을 뜰 때는 증감이 있잖아요. 근데 올라갈 때는 증감이 없어요. 요 코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. 계속 또쭉 떠볼게요.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하나. 한길긴뜨기 계속 쭉. 제가 이쪽 면까지만 뜨고 올게요. 이게 똑같은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쭉 보여드리면 영상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쉬운 거라서 변화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또 여기 표시링 해놓은 데까지 왔죠? 이두 코, 또 건너뛰고, 계속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두코 건너뛰고, 한길긴뜨기. 실 한번 좀 당겨주시고, 계속 쭉 한길긴뜨기. 자, 이렇게 했을 때 이쪽도 11개, 이쪽도 11개가 나와야 돼요. 한번 또 세볼까요?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11개 맞네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11개. 자, 지금 정육면체의 세 면을 떠봤는데요. 지금 이 나머지 면도 동일하게 뜨시면 돼요. 자, 여기 시작했던 여기까지 쭉 뜨고 돌아오겠습니다. 몸통 첫 번째 단쭉 뜨고 돌아왔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쭉 떴고요. 자, 쭉 뜨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몸통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좀 올라온 게 보이시나요? 이제 가방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몸통 부분 첫 번째 단이 끝난 거고, 이제 이어주고 두 번째 단뜰 건데,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 떴던 거랑 동일하게 뜨시면 되는데, 제가 이쪽까지만 뜨는 거 보여드리고, 또쭉 뜨고 돌아올 거예요. 자, 이어주는 거 방법 똑같죠? 설명을 많이 드려서 설명 안 하고 그냥 제가 뜨겠습니다. 이거 연결해주는 방법은 사실 그냥 제가 뜨다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예뻐서 하는 거거든요. 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혹시 잘 뜨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. 쭉 한길긴뜨기.
자, 보시면 전단에서 두코 건너뛴 코자리 여기 두개 부분을 또 건너뛰고 또 넘어가면 돼요. 잘 왔는지 확인하시려면 이쪽 코스를 세보시면 돼요. 11개가 나오면 맞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맞네요. 두코 건너뛰고, 한길긴뜨기. 한번 당겨주시고, 또 여기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. 몸통의 두 번째 단도 첫 번째 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. 자,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. 쭉 똑같은 방법으로 쭉 뜨시면 됩니다. 쭉 뜨고 돌아오겠습니다.